안녕하세요. 저희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의 임수정, 현빈입니다. 이렇게 우리가 연락도 못한 채 오랜 시간이 흘렀지. 5년차 부부로 나오는데요. 어느 날 문득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여자가 남자에게 집을 나가겠다고. 왜 나한테 화내지 않는 거지? 당신 나한테 화내도 돼. 그래도 되는 상황이잖아. 이별을 통보받고 나서도 세심하게 와이프를 챙겨주는. 아무 도와줄 거 없어? 그래 해줄 수 있지? 그래 뭐야. 또 일이야. 뭔가 사랑의 감정을 공유했던 커플의 이야기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호흡이 맞지 않고서는 표현이 잘 안 될 수 있고, 앉으면 왠지 뭔가 정착이 돼버리는 것 같아서. 왜 그때 몰랐을까? 부담을 주셨던 게 아니라 더 편하게 해주셨어요. 제 생각도 많이 또 믿어주셔서. 재밌었어요. 재밌고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해지고. 사랑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영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. 많이들 극장으로 찾아와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야, 이승영 씨한테 박수.